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에서도 목회자 양성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학대학원 역시 지원율 하락과 정원 미달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면서 신학교육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고 그 생명을 잃었다. 그 생명을 잃었다는 그 말은 예수 복음이 이제 상실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교회의 쇠락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 이탈 문제가 자연스럽게 신학생들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신학교에서의 목회자 양성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신학교에서의 목회자 양성 교육을 진단해보고 위기를 맞은 신학교육의 현실과 교회가 함께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론노다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회자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신학교육에 있어서 목회자 양성교육에 대한 문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위기를 맞은 신학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이신 권성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이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정성진 목사님과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가장 닮고 싶고 존경하는 목회자로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두 목사님께서도 이전부터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학교육 현장에서도 함께 해오셨던 만큼 평소 신학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정성진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네. 신학교 교육은 진리에 입각해서 영혼구원과 사회구원, 곧 사회구원이라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길러지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늘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풀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풀어주지 못하고 익혀주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은 학문의 날것을 교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해석되지 않은 언어들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경향이 이 현대에 들어와서 학문은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과 유리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대중과 목회자들이 유리되었다. 그런 이제 반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선수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 주시죠. 저도 뭐 신학교에서 교육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신학교육이라는 건 아무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인격과 생활, 사역 이것을 닮은 그런 작은 예수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신학교육도 그렇게 도제교육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참 많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제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수 닮은 사람 사역자를 만들어내서 교회에 도움을 줘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를 생명력 있게 하면 반드시 사회와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는 면들이 발견되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학문과 이론은 넘쳐나지만 예, 가장 중요한 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쪽의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씀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2022년 각 교단 신학대학원들이 미라 사태를 맞아왔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의 탈종교와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기독교의 신뢰도 하락 등의 원인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이 신학교육의 본질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대학원 미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동민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대원에 오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며 기다려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가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져서 이 큰 교단 신학교 두어 개를 제외하고는 신대원들이 이제 정원을 축소하기도 하고 혹은 또 교단들에 따라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이제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질이 부족한 학생들도 할 수 없이 이제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목회자를 또 배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또다시 교회의 신뢰도를 낮추는 이런 그 악순환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신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학교가 어려워지니까 또 교회 신뢰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지속될까 염려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권선수 목사님 교수 한번 나눠. 예, 뭐 그 학생들이 미달된다는 것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교회가 대체적으로 조금 정체되거나 쇠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거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성장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힘있게 발전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신학생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겠냐 뭐 여건은 여러 가지로 많겠죠. 인구 감소 뭐 그다음에 공신력 교회 공신력 감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핵심은 어차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도약한다. 역사 속에서 상당히 도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도약이 계속되어야 정상인데 도약하다가는 정체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이 고원장애라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근데 이것이 정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쇠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몰락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나타날까라고 할 때 생명의 능력이죠. 결국 예수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게 되면 이게 바깥으로 반드시 분출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생명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그 문제를 실제로 느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예. 이 문제의 포인트를 맞추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대원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서 정성진 예. 목사님께서도 권성수 목사님은 이제 생명적 관점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회과학적인 데이터의 문제로 접근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세가 감소의 인구 센서스의 최초에 잡힌 것이 놀랍게도 1995년이에요. 벌써 27년 전에 지수상에서 이제 완만한 하향세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까지는 아까 재수 삼수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20년 전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육수, 팔수 한 분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한 40년 전 이제 신학한 사람인데 그때 제가 재수했거든요. 저도 영어가 안 돼가지고 재수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늦게 했는데도. 아,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미달 사태의 징조가 어느 때부터 보였느냐.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뭐로 감지됐느냐 하면
5년 전부터 비율만 조금씩 내려간 게 아니라 스카이 출신들이 신대원에 줄어들기 시작했고 어느 한 3년 전에는 한 명도 신대원에 안 왔습니다. 스카이 출신들이, 인류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좋은 직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상실됐다.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이제 생명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생명력을 많이 잃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 와서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 1.8대 1, 총신대 신대원 1.3대 1, 그 나머지는 전부 미달. 아주 심각한 사태가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가속해 왔고 코로나에 또 직격탄도 있어서 공신력이 한국교회가 자의타의로 인해서 이게 상실된 원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변화에 우리가 좀 신속해야 된다. 공동체 내부 속도의 내부 변화 속도가 외부 변화 속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이 고든 맥도널드의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상당히 성장 시대에 취해 가지고 지금 하향세에 있는 것을 신속하게 대비 못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상당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어려운 때에 도전을 하고 사역자로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과 에스더와 같은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역설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76%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한 데 대해서 우선적인 책임은 목회자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권선수 목사님. 예, 뭐 제가 볼 때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의 문제라는 걸 조금 더 분석해서 보면 여기 규범이 있고 상황이 있고 실존이 있습니다. 이 규범은 하나님께서 규범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고 상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상황이고 그리고 실존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생명력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규범면에서, 규범면에서 권위도 상실하고 이 후현대주의 시대에 말씀의 권위를 잃어가는 이 권위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규범을 좀 경직되게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경직되게 붙들고 있다는 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하고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지금 세상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 빠른 속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 또 그것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존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응을 잘해도 나한테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한 6주 정도 미국에 나가서 안식월, 사실 그 연구월을 보내는데 연구월을 보낼 때마다 각 지역에 앞서가는 교회를 제가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100대 교회를 분석해봐서 다 찾아갈 수는 없고 한 10대 교회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관찰하고 그다음 발전하는 분들의 설교를 한번 보고 그리고 목회 비전이나 미션 같은 걸 관찰하는데 그 앞서가는 교회는 분명히 규범은 분명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목숨 걸고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고 막 갈 때마다 놀랄 정도고 그다음 실존은 얼마나 이게 자신들에게 또 본인 교인들에게 부딪히게 만드는지 어떤 교회는 갔더니 2000년도인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17,000명, 2만 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던 때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380명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보니까 이 복음의
규범은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데 상황과 실존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 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규범 면에서는 변하면 죽고 상황과 실존 면에서는 안 변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꾸준히 이제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그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년 후에 한국에 이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적응해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변화가 오면서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목회자를 신학교에서 양성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교수나 선교사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 면에서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성희 목사님도. 예. 예. 지금 복음은 붙들어야 될 것이고 가변적인 거, 그 실존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에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이 신학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데서는 너무 좀 신학교에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보다는 사실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준 부정적인 이미지가 신학교가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원인은 교회와 오히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목회자들 교회들이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부터 종교 인구 1위를 했습니다. 종교 인구 1위 할 때 지난번 5년 전 조사에서 19%, 그리고 작년 갤럽 조사에서 17%. 17%면 정확하게 8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 인구 1위지 절대 1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83%가 타종교거나 비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구가 자그마치 4,300만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850만 명의 17%를 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일수록 그냥 세계가 다 그건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민통선 안에 60호 되는 마을에 들어갔더니 저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도실 18평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교인 그 60호에서 한 명 있는 거예요. 한 명. 예, 예. 그러니까 그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고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꾸준히 거기가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 그 민통선만 나가면 제가 그 지역에서 20년간 최대의 교회를 한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들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83%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는 신앙이 좀 부족했다. 영광을 좀 취한 거 아닌가. 그런 반성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나에서는 위기를 맞은 신학교육의 현실과 원인,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신학교육의 역사에 대한 걸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장동민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교회사를 좀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교의 역사도 대략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제 일기는요 1893년에 이제 감리교에서 신학반이 생겼고 1901년에 장로교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부터 해방 전까지를 제 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복음 전도자 또 교회 개척을 위한 사역자를 키워내야 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체험이 뚜렷하고 또 전도의 열심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했고 그렇게 또 양육을 시켰습니다.
예수천당 외쳐서 교회를 수십 개씩 개척을 하고 부흥운동 일으키고 신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신학 교육은 좀 부실 약했죠. 3개월 농한기 동안에 이제 평양에 가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목회하면서 농사짓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1기이고요. 제2기는 해방 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세가 커지면서 자유주의의 문제, 이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을 때죠. 그런 변화하는 세상에 신학적인 대응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신학은 이거다. 신학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교의 시기가 제2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학교는 교단의 신학을 정립하고 수호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의 연루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제2기라고 하면 제3기는 1980년대 이후일 텐데 지금까지일 텐데요. 이때는 신학교가 교육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1980년에 감신, 고신, 장신, 총신의 목회학 석사 과정이 생기게 되고 또 국가에서 무인가 신학교를 정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교단에서도 이제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필요했죠. 난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좋죠. 그렇지만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단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서구의 신학적인 걸 따라가야 되고 학문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부흥기 동안 사실 미인가 신학교 출신들이 다 부흥을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는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우리 백성만 해도 과거에는 강의실마다 반은 강의고 반은 부흥회고 또 산에 올라가면 막 개구리 소리 내면서 막 합심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신학교에 제 생각에는 어떤 이 시스템의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이렇게 마다 조금씩 신학교가 꽤 변화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위기를 맞았고 그것은 단지 그동안 해오던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육이 이제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기,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신 새로운 상황을 맞아서 신학교도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달라져야 된다. 신학교육의 내용도 형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학 교육의 역사를 한 세 개 정도로 나누셨는데 세 번째 시기가 이제 신학 대학원.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하게 그렇죠. 접하는 이제 신학 대학원은 사실은 40년밖에 안 된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제가 여기 코멘트할 게 있는데 제가 그 신학을 시작했을 때가 무인가 신학을 정비할 때예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무인가 신학을 야간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인가 신학 이런 소리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신대원을 재수해 가면서 들어간 거예요. 정규 과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돌아보니까 그때의 받은 은혜 무인가 신학교에서 받았던 은혜 그때의 신학적 역량이 사실은 목회에 큰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신 것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 좀 이어서 그 현재 신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뭐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신학교의 목회 실습도 장신대에서 가르쳐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강남대학교 석좌 교수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가 모두 다 대형교회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기르는 것처럼 세팅돼 있어요. 은사 다 다르잖아요. 은사 따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해서 장신대 신대원에서 사역박람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신대원 마치면 전부 사역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사역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걸 나눠서 과목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코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사했는데 세계의 제일 큰 신학교의 하나인 남침내교 미국 남침내 신학교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전부터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신대원 학생들을 교육할 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 할 사람, 선교사 할 사람, 그 다음에 신학대학 교수 할 사람, 그 다음 상담 목사 할 사람, 그 다음에 교육 목사 할 사람, 그 중에 음악 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실제로 미국 남침내교회 음악 목사 한 분을 교포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을 음악 목사를 세웠는데 설교 안 하는 목사입니다. 설교 못 합니다. 해보지라는 거예요. 음악 목회만 코칭하고 협력하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기관 목사 갈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섯 개 영역을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좋은 것은 왜 도입을 안 했는지 신학대학원들이 그래서 그걸 지금이라도 반드시 은사에 따라서 그 방향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 도제 교육, 코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조금 뭐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 현재 신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장 교수님 한번 알아주시죠.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저보고 하나 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규범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목회할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설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은 공부하는 거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이야말로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성령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잘 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께 간구하고 이제 내 죄가 제일 가로막으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 말씀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단지 기도 조금 더 많이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학문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학문성과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새롭게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는 훈련 이것을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다른 게 이제 제도적인 거나 뭐 학문적인 거나 커리큘럼이나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아까 좀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되는 거로 본다면 이 신학 교육이 사실은 교회를 위한 거고 네. 생명을 살리는 건데 여기 연계가 되려면 이제 성령을 통한 어떤 그런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야 되죠. 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신학 교육 교과 과정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올바른 신학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 교과 과정에서 꼭 배워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권성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신학교육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도전을 하거든요. 목회를 할 때 뭐 또 선교를 할 때 20년, 30년을 하는데 한 30년 정도 가르칠 내용이 있느냐. 당신이 강사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다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30년 동안 가르칠 내용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전부 멍한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 30년 동안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우선 그 중에서 그 중요한 문제에서 먼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각본을 좀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교나 이런 신학교들이 성경만 집중적으로 막 2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분이 제한테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이론만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성령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이 와 있기 때문에 성령론에서 뭐 능력을 조금 강조한다든지 체험을 조금만 강조하면 막 이단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성령을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실존 면에서 실제로 설교를 해도 교인들의 사용하는 언어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청중 분석을 할 때 심리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교인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 분석까지 들어가려면 상황과 실존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 인간론 부분들을 교회 신학교에서 많이 개발해서 리더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맞추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신학교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으면 결국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신학교에 학생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보내봐야 인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교과 과정이 잘 짜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르칠 때는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을 받는 이런 교수,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서 늘 성령 인도를 받는 교수. 저도 이제 교수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성경과 성령 양쪽을 다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살려내는 이런 교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과 과정과 관련해서 장동민. 예, 저도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뭐 할 말씀 많지만요. 결국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는 결국은 신학 교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몇 년 됐는데요. 부활절 연합예배, 초교파적인 연합예배를 할 때 각 교단에서 신학자들, 신학교수들 한 명씩 파송해서 발제문도 만들고 또 설교문도 만들고 기도문도 만듭니다. 이제 저도 우리 교단 대표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도문 만드는 파트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교회 워낙 신뢰도 떨어지니까 부활절인데 생명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 또 뭐 목회자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 이런 걸 다 회개문 작성하면서 신학자들의 문제도 있다. 해고 제가 작성을 했어요. 엘리티즘에 빠져 있고 지성주의에 빠져 있고 영광의 신학에 취해 있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이런 걸 쭉 썼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때 나갔더니 빼자는 거예요. 이거 신학자들이 뭘 잘못했느냐. 우리는 제대로 가르쳤는데 목회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매일 아침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잘못되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다투니까 제가 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넣자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로 부활절날 아침에 가보니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자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 그런 잘못 없다,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수들 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신학의 사변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 교육 현장에서 학문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회 현장과 괴리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와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진 목사님 나눠주시죠. 예, 신학이 학문화되는 거, 뭐 저 뛰어난 학문 꼭 필요하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목회적, 실천적 학문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 두 분 다 얘기하신 대로 반드시 성경과 성령, 성령과 성경이 함께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령 신약, 서기학 이런 거는 하는데 신약 성경을 그냥 집중적으로 읽고 잘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막 학문적으로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체적인 주장을 뭐를 하느냐 하면 가령
신대원 나오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개척해야 되는데 전도학이 있는가? 전도학이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분은 실천신학대학교 하도균 교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도학이 개설된 데들이 신대원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 왜 그럴까? 부흥시대에 성장시대에 오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그제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신방하느라고 개척이 사라졌어요. 전도학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형리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신대원 출신들이 그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신학 안 한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는 사형리의 그 교리 간단한 소책자 다루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학, 개척학. 이 개척학이라고 하면 지역사회를 조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통계학, 사회학도 꿰뚫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그 리더십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의법, 반대의견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신대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뭐 다 부목사하다 담임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나이가 많잖아. 반대 의견 나오는데 뭐 이게 우왕청심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이단. 이단에 대한 교육, 사이비 이단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 말을 하는데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아나운서처럼 스피치 교육. 그 뭐 더 말할 것 없이 이제 성경 교육. 이런 것들을 실천적인 학문들을 이제 이게 딱 균형을 잡아야 된다. 너무 학문적으로 갔다. 그래서 학문하기가 바빠가지고 이거 과제하기가 바빠서 실천적 학문을 들어갈 여지를 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신대원이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빨리 균형자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커리큘럼 작성을 해야 된다. 예. 신학의 학문화와 관련해서 장도민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우리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학이라고 말하면 신과 학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을 학문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런 반성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할 때는 신이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해석에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알게 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거기 이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 신학자들이 이 강의실에서 이런 이 영혼을 쏟아놓는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든 변화에 중심에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사변적인 학문적인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학문으로만 발전해가고 있는 신학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으면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마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 총장님이 목회하시는 분이 오셨고 또 미국의 켈빈 신학교도 목회자가 예. 총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우리 백석대학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신학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변화의 몸부림이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갖추어졌던 틀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학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토론을 계기로 해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더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예, 생각됩니다. 예,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과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진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예,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높은 신학적 지성으로 유럽을 설득하고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높은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의 유럽 신학은 높은 지성은 가졌으나 지금 영성이 결여돼서 이미 몰락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높은 신학을 추구했어요. 학문적으로 교수님들의 영성이 신학적 지식이 아주 탁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성의 결여로 나타난 것이 현재 시점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영성훈련, 인격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정들을 갖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훈련받는 이들은 그것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권성수 교수님께서도. 예, 이제 신학생들이 볼 때 교회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보면 조금 좌절하고 절망할 가능성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기회이다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위기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그 백석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주의 생명신학인 것 같아요. 이 계획주의 생명신학이 저는 뭐 약속한 바가 없는데 20여 년 동안 교회에서 계획주의 생명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 생명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수 생명이 약동하면 이건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약동과 흐름의 포인트를 맞추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이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 생명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겠다. 성령으로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만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기회는 얼마나 많으냐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되었다 할 때는 북한 전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마치 작동 중지와 같은 시대에 왔지만 지금이 대추수의 기회라는 것. 희망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포인트를 맞추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민 교수님 또 시작해 주시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또 동시에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신학생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새 시대를 여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봅시다. 예.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위기를 맞은 신학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미래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육 현장에서부터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신학교가 협력함으로 건강한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